안녕하세요. 상을모입니다.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장아찌는 종합적입니다. 제가 마늘 정도, 여기 양파도 준비했고요. 마늘도 까서 준비했습니다. 알이 좀 많이 굵더라고요. 이렇게 굵은 마늘은 보통 이렇게 마늘이 굵으면 좀 오래 걸립니다. 자잘한 거는 빨리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굵은 거는. 이 마늘은 거의 파만한 폭마늘. 그래서 오늘은 양파, 또 풋고추, 마늘종, 마늘 이렇게 넣고 장아찌 해볼게요. 장아찌 소스를, 국물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전 오늘 네 가지를 1대1대1로 넣어서 하겠습니다. 네 가지는요, 진간장부터 넣겠습니다. 그리고 양에 따라서 뭐 한 컵 반, 종이컵으로요. 갖고 계시는 계량컵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냥 1대1대1로. 이렇게 하면 좀 싱겁은 맛은 아니고 약간 짠 듯한 장아찌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게 굵고 좀 오래 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탕을요, 설탕도 똑같이 하나 반 넣고요. 물 넣겠습니다. 물도 하나 반 넣고요. 식초입니다. 식초도 하나 반 넣을 건데요. 신맛이 싫으시면 식초 양을 줄이시면 되거든요. 그 대신에 식초 줄였는 대신에 물을 요만큼 반 더 넣겠습니다. 장아찌는 단단한 장아찌 담으시는 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깻잎이나 이런 부드러운 잎 같은 거 사용하시면 이게 좀 짜거든요. 그래서 단단하고 좀 오래 삭히는 거 그런 데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재료를 넣으시면 돼요. 한 이 정도? 반? 그럼 재료를 넣으면 배로 차거든요.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는 저는 이렇게 보통 장아찌를 많이 담진 않습니다. 요즘은 많이 담는다고 먹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담아서 실온에다가 한 3일 정도 놔뒀다가요. 냉장고에 넣어두거든요. 그 다음에는 냉장고는 좀 이게 굵기 때문에 오래 보관을 합니다. 근데 실온에 두실 때 혹시 여기 거품이 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고를 때는 한번 걸러내서 따려서 다시 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실온에 좀 한 이틀이나 이틀 정도 놔뒀다가 이제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이 정도에서 차고 좀 더 이상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렇게 양파는 좀 빼면 됩니다. 저렇게. 이렇게 한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덜 잠겼지만 요거는 숨이 죽으면서 내려가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운 여름에는 실온에 너무 오래 놔두신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더운 한여름 불볕더위 여름이거든요. 대구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놔두겠습니다. 이러면 좀 이따가 한 오후쯤 되면은 여기 숨이 죽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릇 한 개 덮어놓고요. 이 그릇이 이렇게 뚜껑에 의해서 눌려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요. 이렇게 냉장 보관하실 분들은 실온에다가 한 하루 이틀만 뒀다가 냉장고 넣고 한 달 정도 넣어놓으시면 돼요. 근데 실온에 두시는 분들은 여기 한 하루 이틀 후에 거품이 끼거든요. 한 이틀 후에 거품이 끼면 한번 걸러서 따려서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요거 이틀 지금 바깥에 실온에 뒀습니다. 그것도 여름에. 그러면 실온에 두면 거품 같은 게 좀 끼거든요. 자, 이렇게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야채에서 물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거를 계속 실온에 두시고 싶으면 이걸 따라내서 좀 끓여서 좀 수분을 조금 졸여서 이 소스를 좀 짜게 해서 다시 부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좀 집에서 따리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집에 간장 냄새가 너무 많이 배어서 저는 웬만하면 따리지 않고 만드는 장아찌를 좋아하는데요. 전 이대로 지금 이 상태에서 냉장고 넣을 겁니다. 지금 냉장고 넣어놓으시면 괜찮아요. 이대로 넣어놓으시면 별 이상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담을 때 몰랐는데 담고 나서 이거 지인이 주신 마늘로 담았거든요. 근데 담고 나서 알았는데 이게 코끼리 마늘이라더라고요. 어쩐지 알이 굉장히 굵어서 이게 어찌래 굵은가 했더니 이게 코끼리 마늘이래. 코끼리 마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늘은 코끼리 마늘이든 일반 마늘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파나 마늘종이나 마늘이나 뭐든지 장아찌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에 한 달 정도 넣어놓겠습니다.